식대로의 양파즙.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생양파의 효능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좋은 효능이 있어요. 자생양파는 매운맛이 적어 샐러드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양파는 알신 성분이 풍부하여 변이하는 물질을 없애고 각종 질병에도 이롭다고 합니다. 자생양파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30-40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일반 양파에 비해 케르세틴 성분이 자생양파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양파 덩이에 커피를 깨끗이 다듬어준 후에 깨끗한 껍질을 발라 놓아줍니다. 자생양파 껍질을 깨끗이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잘 다듬어 놓은 예쁜 자생양파 덩이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자생양파 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입니다. 채반에 이물질을 잘 걸러내어 줍니다. 양파 빛깔이 참 예쁘지요? 손질해 놓은 자생양파 덩이를 4등분해서 압력솥에 담아줍니다. 양파 속이 꼭 차서 매우 단단하더라고요. 써는데 팔이 좀 아팠어요. 대추씨를 제거한 대추살 같이 넣어줬어요. 자생양파를 조금 더 썰어서 압력솥에 꼭 채워줍니다.
자색 양파 껍질 달인 물을 3컵 정도 양파가 채워진 압력솥에 부어줍니다. 양파덩이가 압력솥에서 푹 무르도록 잘 퍼져 익었습니다. 양파물도 많이 생겼습니다. 압력솥에서 푹 무른 자색 양파 건지를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블렌더에 자색 양파 건지를 잘 갈아줍니다. 블렌더 소리가 내려오죠. 자색 양파 덩이를 모두 푹 무르도록 압력솥에 익힌 건지를 블렌더에 모두 갈아서 큰 솥에 양파 껍질 달인 물과 모두 합하여 한번 진하게 끓여줍니다. 식은 후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저장하여 200ml컵으로 하루 3번 섭취합니다. 좋은 건 해먹어본 본인만이 느껴지겠지요.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양파 수프 같은 나만의 양파즙이었습니다. 자색 양파라서 매우 맛나요. 매우 달달해요. 구독, 좋아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